비락식혜 치킨. 맛있을까? 왜 웃어? 왜 웃어? 어색하네. 어? 비락식혜 치킨 이랬잖아. 아, 이걸 들었어야 돼. 다시. 비락식. 이게 홈메이드 수제치킨입니다. 와, 재료 많다, 이번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치킨 레시피가 나온 이후에 치킨 판매량 50%가 줄었다. 와! 집에서 이걸 해 먹는데요? 아, 거짓말! 그냥 어그로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재료 손질을 먼저 들어갈게요. 네. 이게 근데 무려 그 조회수 100만 레시피예요. 오, 진짜 맛있을까? 닭의 손질을 칼집에 3번 정도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닭다리만이네요. 아, 네. 그렇죠. 닭다리 치킨입니다. 맛있겠다, 그건. 칼집을 내주는 이유는 안에 양념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칼집 끝! 오케이, 이제 꽈리고추. 꽈리고추가 약 20개가량 들어갑니다. 닭다리 15개 기준. 꽈리고추를 이 끝에를 잘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고기 끝에를? 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자르는지. 고추 끝! 오케이. 자, 이제 뭘 할 것이냐. 네. 레시피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 양념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아, 양념이 중요하죠? 예. 양조간장 8스푼. 1, 2, 3, 4, 5, 6, 7, 8. 8! 이렇게 넣었어야지. 오케이. 8! 자, 여기다가 흑설탕! 여기요? 아, 응. 꼬다리 빨아먹어요. 맛있겠다. 흑설탕 2스푼. 세 정도면. 네. 정도? 한 스푼. 오케이. 아, 됐나요? 네. 두 스푼. 예. 그다음에 짜장가루가 들어가요. 짜장가루. 그래? 네. 짜장가루도 두 스푼 들어갑니다. 맛있긴 하겠다, 근데. 맛있는 거 다 들어가네, 뭐. 한 스푼. 두 스푼. 오, 좋아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두 스푼. 나 다진 마늘 너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 막 퍼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좀 맛있냐? 자, 다진 마늘 두 스푼. 오케이. 그다음에 물엿 네 스푼 들어갑니다. 와, 엄청 달달하겠다. 네. 그다음 맛술 네. 8 스푼. 아, 뭐야, 취할 것 같아. 아이, 괜찮아, 졸이면 졸이면 돼. 이거. 불? 8. 오케이, 이거 섞어. 섞어 이제? 응. 여기 끝이야, 양념장은 여기 끝이야. 오, 별거 없는데? 자, 양념장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닭을 구울 차례입니다. 아, 중요하구만. 오케이, 이제 그 참기름을 두르고 닭을 초벌구이를 좀 해줄 겁니다. 참기름에다 구운다고? 네, 참기름에 좀 향을 내나봐요, 처음에. 약간 창의적이긴 합니다, 레시피가. 응. 자, 닭을. 오, 참기름 냄새. 냄새가 고소하다, 고소해. 그러게. 이게 무슨 참기름에다 굽는 건 난 처음 보네. 그러니까. 어이, 닭이 크다. 커. 약불. 덮어? 덮어. 오케이. 자, 약불로 노릇해질까지 구워주고 뒤집어서 또 한 번 더 구워야 돼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이런 비주얼! 노릇노릇해지네, 약간. 오, 좋다. 오, 좋은데, 이거? 들어봐. 시기 정도다? 보람당. 와, 뭐야, 여기? 이야. 드디어 대망의 비락스케 타임. 예. 스캔은 200ml 정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양을 2배 정도 했으니까 400ml. 네. 이게 하나는 238ml니까 제가 한번 마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자, 이제 식혜 두 개가 들어갑니다. 와, 여기 닭의 식혜가? 맞나요? 진심인가요? 자, 이제부터 강불로 졸입니다. 요상하다, 요상해. 이거 밥알들은 뭐야? 이거 그거 뭐야? 후레이크. 아, 라이스레이크? 줄여지는 닭다리 시점. 불쌍한 놈, 너는 내가 다 먹어치울 거다, 이놈아.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맛있게 먹어줄게. 너무 잔인했어? 자, 거의 다 졸여졌어요. 많이 졸여졌다. 양념은 언제 넣었나요, 셰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박하게 이제 졸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쯤 넣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싹 구우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물 쪽에. 오, 야, 좋다, 좋다. 드디어 좀 치킨 그 형태가 나오네. 폭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꽈리 고추 폭격입니다, 여러분. 이야. 와, 치킨 같아. 치킨이야, 형. 치킨이야. 이 꽈리 고추가 들어가면서 약간 칼칼한 맛도 날 것 같고. 아니 근데 술꾼에서도 그렇고 치킨에 꽈리 고추 많이 들어가네. 그러게, 고추랑 치킨이랑 잘 어울리죠, 사실. 이제 뒤집어가면서 좀 졸여주면 됩니다. 오. 야, 이제 구워진다. 졸여진다, 졸여져. 야, 이거 완전 맛있겠는데? 녹진해졌어. 그리고 그 식혜에 들어있던 쌀이 마늘 후레이커처럼 변했어.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쌀통닭 같은 거 있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근데 맛 없잖아? 나 진짜 이거 만드신 분 찾아가가지고. 뭐라 할 거야? 이거 먹을 거야? 뭐라 할 거야? 뭐라 할 거야? 뭐라 할 건데? 왜 맛 없어요? 어느 정도 이런 거 같기도 하죠? 먹어도 되겠는데, 이제? 먹어볼까요? 네. 오케이. 자, 먹어봅시다. 비락 식혜 치킨. 야, 나 이제 소스머터 이거 좀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이거. 소스만 먹었을 때는 그 꽈리고추 멸치볶음. 아, 맞아. 냄새가 그 냄새였어, 딱. 그런 맛이야. 아, 우리 엄마가 맨날 집에서 해주는 꽈리고추 그 멸치볶음이 있어. 멸치볶음 그 맛이 나는데. 그 냄새였어. 잘 익었다. 꽈리고추 멸치볶음 치킨인데, 이거? 그러게. 아, 그래? 난 그거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 아. 그냥 먹을만한데, 나? 나도 먹을만한데? 근데 난 그 식혜 향도 좀 나는 것 같아, 난. 그래? 난 식혜 향은 별로 잘 안 느껴지는 느낌인데? 나도 식혜 향은 잘 모르겠어. 맛은 있네. 굉장히 한식 치킨이야. 이거 달아, 그리고. 치킨과 찜닭의 약간 중간쯤 되는. 그런 느낌? 꽈리고추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맛있어요. 저는 고추를 좋아해가지고. 괜찮은데? 치킨? 꽈리고추 맛있네. 내가 봤을 때 이 꽈리고추는 좀 남겨놨다가 밥 비벼먹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요거를 먹은 다음에 남은 소스에 밥을 볶아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밥을 볶아먹기 위해 결국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거 밥이랑 좀 잘 어울릴만한 소스야, 사실. 사실 치킨 소스라고 하긴 좀 생소해. 맞아. 치킨은 느껴지지도 않아. 찜닭 같아. 치킨 향이보다 찜닭에 가까워. 그리고 양념이랑 닭살이 살코기랑 좋아하는 잘 맞는 것 같은데? 또 사이드 음료수로 또 이제 비락식혜도까지 같이 먹어주면 또. 그거 좋지. 근데 식혜향이 잘 나진 않는다? 식혜향이 나진 않아. 식혜향은 내가 보기엔 아까 말했듯이 물엿 대용이나 이런 걸로 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걸 만들고 아까 뭐 배달치킨이 몇 퍼센트 줄었다? 전에 시키겠습니다, 배달치킨. 일단 제가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야? 네. 이 레시피를 알고 나서 치킨을 안 시켜 먹는다고. 아, 그건 맞아? 저도 시켜 먹겠습니다. 저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맛의 어떤 간장, 찜닭류? 찜닭이야, 아니면 닭 볶음류? 로스는 훌륭했다. 코리안 치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코리안 치킨. 굳이 치킨이라고 하려면 한 지코바 치킨? 그런 느낌? 이 마지막에 통깨도 뿌려서 드시더라고요. 뿌려보자 한번. 뭐 요건 약간 요건 약간 좀 플레이팅 느낌인데, 사실. 통깨는 그냥 진짜 플레이팅이다. 이게 또 고추랑 먹는 게 별미네. 고추랑 치킨을 같이 먹는 거지. 그게 맛있을 수도 있어. 꽈리고추로 양념 좀 이렇게 많이 묻혀가지고 이런 거 훨씬 맛있다. 근데 요거는 좀 맛 없을 수가 없는 그거다, 맞지? 그러게. 다른 맛있을까들은 의아했는데 요건 의아함은 없었어, 만들 때부터. 그건 진짜 뭐 시판에는 치킨을 대체할 수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 맛이라고 해도 저는 그냥 시켜먹은 치킨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같은 닭고기 류역수 봤을 때. 나는 먹다 보니까 배달 치킨이랑 좀 결이 많이 다르긴 한데 요건 먹으면 먹을수록 부담이 없어.
그건 그래. 하나도 안 느끼해. 진짜 좀 밥반찬 느낌? 이런 느낌이 나서 오히려 이런 거 이거 끓일 때도 있겠다. 싶어. 한 번쯤은 생각날 맛이야. 은근 맞지? 좀 중독적이야. 밥 좀 볶아볼까요? 볶아볼까? 이거 진짜 신메뉴로 출시해도 잘 될 것 같아, 은근. 제대로 만들어서? 파리 고추 치킨? 지코바나 이런 데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지코바 사장님들? 자, 고추는 제가 볶음밥에 맞게 좀 잘라볼게요. 좋아요. 센스 있다. 좋아요. 밥 과자. 찬밥 그대로 넣습니다. 찬밥, 네. 더운밥 과릴 때가 아니에요. 네. 좋아요. 양념 충분해 보입니다. 두개면 딱일 듯. 참기름 살짝 넣어서 볶을까요? 고만. 자, 밥까지 볶아왔습니다. 바로 드시죠? 볶음밥까지 한번 먹어보자고. 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맛있다. 요 약간 약밥 그거 아세요? 알지. 갈색깔? 알지. 그거 맞나? 아, 살짝 그런 느낌 있기도 하다. 되게 달잖아 그거. 딱 이 맛인데? 거기에 그냥 꽈리고추 좀 들어가고 하면 이 맛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확실히 독특한 맛은 있네. 그냥 흔한 양념은 아니고. 그래, 약간 이거만의 그게 있어. 아이덴티티가 있어. 괜히 조회수 100만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아. 약간 달달하면서 마늘과 고추와 막 잡다한 향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만의 어떤 맛이 생겼어. 나 이 꽈리고추 향이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꽈리고추도 유행하겠네. 꽈추형? 밥이랑 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나도 개인적으로 닭보다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게. 진짜 밥이 더 맛있네. 차이가 닭고기 좀 넣어가지고 잘라서 닭고기 볶음밥으로? 치밥으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나는 양념이 하나의 발견이었던 것 같아. 사실상 치킨이고 밥이고 매력인데 이 양념. 양념? 지코바 양념 딱 나왔을 때 좀 센세이션을 했잖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맞아. 양념이 굉장히 새롭네요. 나는 이걸로 치킨을 만들 바에 차라리 진짜 집 반찬 음식들 있잖아. 진짜 멸치볶음이나 뭐 이 양념을 이용한 그런 것들 만들면 나을 것 같아. 뭐 고기를 조려서 그러던가. 이런 양념에 삼겹살 같은 걸 이렇게 볶아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삼겹살 이 소스에 졸여가지고 딱 밥 위에다 하나 얹어 먹으면 와. 그게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딱 이렇게 먹고 이제 식혜 마시면은. 아, 든든해. 치킨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든든한 한 끼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꽈리고추가 되게 맛있네. 어디에 들어가면. 꽈리고추가 내가 최근에 갔던 그 닭갈비 구이집에도 꽈리고추 구워서 같이 먹고, 제가 삼겹살집 어디를 갔는데도 꽈리고추 같이 구워서 먹더라고요. 꽈리고추가 이게 다양한 음식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꽈리고추 유행할 것 같습니다. 꽈리고추 유행 한번 시켜볼래? 우리가? 주제넘는 짓 아닐까? 맛있을까? 맛있다! 이거였는데 치킨보다는 다른데 좀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알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컨텐츠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봉.